경상북도는 오늘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대학생 봉사단은 경북도 내 대학생 70명과 인솔자 15명 등 3개 팀 85명으로 구성됐으며,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에티오피아와 스리랑카, 베트남에서 2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칩니다. 이들은 현재 해당 지역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며,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새마을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.